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단점은 하나 있고요. 단점은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시청하신다면 단점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 평수가 너무 좋고요. 영상으로 보실 때 두 필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한쪽 면은 전부 다 도로로 물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하천이 흘러가는 예, 그런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이 궁금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있습니다. 보시고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글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생각이신 분들은 전화주신다면 구독돌이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네와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답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요 1029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예, 따로 규제는 없습니다. 도로 부분이 잘 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매가 나오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요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논으로 사용한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쫙 연결이 해서 이 부분 쪽에서 예, 세갈리로 갈려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위쪽으로 보시는 부분 쪽은요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작은 토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두 개 다 같은 필지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쪽 편으로는 싹 다 길을 물고 있고요. 전봇대가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전기 넣기는 되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갖고 천이 있습니다. 여기 천 보이시죠? 예, 천이 이쪽에서 하나 흘러내려가고 이쪽에서 흘러내려가는데요. 높이 같은 경우 대략 한 3m에서 4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 옆으로 해가지고요. 과실수 큰 게 하나가 심어져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밤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만 따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일단 구입하셔갖고 뭐 물 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하천도 있고 이 부분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예, 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마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저 앞쪽에서 마을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쭉 올라가신다면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 말씀드릴게요. 예, 앞쪽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300m 떨어진 부분에 여기 우사 있습니다. 우사가 좀 커요. 여러분들 작은 우사가 아니고 좀 큰 우사, 예, 두 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후 되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세갈래길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마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도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언양까지는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면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고 여러분들 저 앞쪽에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저 위쪽으로는 경주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는 이렇게 잘 물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뭐 큰 트럭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땅 옆으로 해서 전봇대가 3개가 붙어 있다라는 건데요. 예, 전기는 여러분들 신청하시면은 당연히 전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땅인데요. 요 앞으로 해서 농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로관이 좀 크죠. 물이 여름에 내려갈 때는 좀 많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쁜데 야가 단점입니다. 여러분들 우사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사 옆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요거 비추천 드립니다.
자, 요 밑에 전봇대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는 길인데요.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의 단차 같은 경우는요, 한 1m 50 정도 되고요. 이 전봇대하고 요거 사이에 이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부분은 평평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두 필지라고 말씀드렸죠. 요 위에 필지랑 요 밑에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사면으로 약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한 2m 조금 더 됩니다. 여기하고 요 높이가. 그리고 자, 요쪽 부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가 이제 제일 평탄화 돼가지고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두셨어요. 여기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경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예, 요 땅까지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분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앞에 저수지 보이거든요. 여기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저수지에 붕어 진짜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이태리 붕어는 없다고 하고 그냥 참붕어가 좀 있다고 하네요. 자, 요 밑에 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쪽에서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전봇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평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필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 필지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쪽 부분은 여러분들 뭐 구입하셔가지고 예, 밭으로 바꾸고 밑에는 그냥 논으로 활용하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위쪽 부분에다가 뭐 주택을 짓거나 하고 밑에 부분을 텃밭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예, 두서에 와서 여러분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은요, 구독돌이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